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부쩍 다가온 겨울을 몸소 느끼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등 농작물의 동해 피해가 예상되오니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랭킹 5위, 사회 문제입니다.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20년 도전 한국 2차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결제를 활성화하거나 현장 결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하는 1번 과제와 주거지역, 지하철역, 주변 등 통행이 잦은 지역 내 전동 킥보드 도로 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과제 중 하나 혹은 복수 과제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마감일은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각각 최대 3천만 원과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해시태그 랭킹 4위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언택트로 진행됩니다.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노마드 랜선 페스티벌은 함께하는 언택트 라이프 노마드 힐링 콘서트와 마인크래프트 축제 맵 제작 공모전, 새만금 권역 여행 브이로그 챌린지, 랜선 캠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랭킹 3위 평화통일입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평화통일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2030세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 아이디어이며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2030세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 분야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디자인 두 개 부문이며 모집 마감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통일에 관심 있는 2030세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시태그 랭킹 2위 로컬푸드입니다. 해남 로컬푸드 임시 상설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사업은 2023년까지 110억여 원을 들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시 상설 직매장은 해남아 EMCA 1층에 문을 열었으며 지역 104개 농가가 참여해 210여 가지의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합니다. 해남의 신선한 농축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랭킹 대망의 1위 한국포차입니다. 목포시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포차가 2시간 일찍 문을 엽니다. 유람선과 연계,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과 버스킹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한국포차는 연중무휴 내일 오후 3시에 개점하며 금, 토, 일요일에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자체 방역 요원 대기 발열 체크 등 자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마음 편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가장 환기에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월동 준비가 한창인 분들을 위해 겨울철 집안 공기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 집안 공기 관리 첫 번째 꿀팁 10분 환기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환풍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필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정체된 공기를 배출시키고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나 밤에는 대기가 침체돼 오염물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환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겨울철 집안 공기 관리법 두 번째, 천연재료 사용입니다. 집안에 쌓이는 냄새를 잡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방향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방향제 대부분은 에탄올, 벤젠알데히드, 벤젠알코올 등 4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즐겨 먹는 감귤류와 오렌지, 레몬은 천연 방향제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감귤류의 상큼한 향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천연 방향제로 강력 추천합니다.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허브는 최고의 방향제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강력 추천합니다. 겨울철 집안 공기 관리 세 번째 방법은 실내 습도 조절입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공기 중에 수분이 줄어들고 건조해지는데 겨울철에는 18에서 21도 사이의 실내 온도와 4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습도 조절 방법은 가습기 사용이지만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숯과 식물입니다. 숯은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 땐 빨아들이고 적을 땐 내뱉는 성질이 있어 가습과 제습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주방이라고 합니다. 재료를 굽거나 튀길 때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생성되는데 되도록 요리를 할 때는 창문을 열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운 겨울 현명한 환기법으로 집안 공기 간단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색다른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 충청남도 홍성광천읍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기차를 타고 도착한 홍성광천역에서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핑크뮬리입니다. 찍기만 하면 인생샷 건진다는 핑크뮬리 앞에서 남겨보는 셀카 한 장. 와우, 어우 진짜 이쁘게 나와요. 대박 이쁘게 나와요. 전 필터 쓰는 것처럼 나오는데 필터 아니에요, 자연이에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다면 본격적으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광천의 수목원입니다. 3만 7천여 평의 이곳 수목원은 홍성의 아름다운 풍경 중 사경으로 꼽히는 곳으로 푸른 자원과 시원한 물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 작품들이 반겨주는 곳입니다. 특히 수목원 한편에 위치한 갤러리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는데요. 갤러리 안에 작은 정원이 존재하는 기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서 보고 이렇게 그리시는 건가요? 저쪽에 폭포가 있어요. 어? 폭포 물 떨어지는 자리에 보면 비단 잉어가 또 여러 가지 색깔의 잉어가 살고 있어요. 작품 속 비단 잉어를 만날 수 있는 폭포. 이곳에서는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진짜 비단 잉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수목원에는 비단 잉어만큼 아름답고 귀한 소나무가 있는데요. 한 200살 가까이 보시면 200살! 예, 예. 무려 200년을 살아온 소나무. 20여 년 전 이곳 수목원으로 이사 온 이후 조경사의 지극정성으로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가늘어지면서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이 선들이. 맞아요. 네, 그게 멋있는 나무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비싸지요. 비싸요? 예. 시선이 절로 가는 수목원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번엔 밥도둑을 만날 차례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홍성 광천읍까지 와서 새우젓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각종 젓갈부터 새우젓 무침, 새우젓의 단짝 수육까지 가을철 최고의 식재료, 새우젓으로 맛보는 최고의 밥상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자연과 하나되어 즐겨보는 가을의 진수. 이번 주말에는 홍성 광천읍에서 진한 가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입소자 건강관리, 상담, 의료기록, 의료기구 관리 등을 담당하며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기한은 11월 20일까지입니다. 강진 예성재가 장기요양센터에서 재가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4등급 80대 할아버지의 가사미, 식사수발 등 일상적인 요양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는 한 달 24회 근무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기한은 11월 20일까지입니다. 순천 온동네 주야간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어르신 송영시 차량 운행 및 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사무 업무 처리, 센터 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을 우대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운전면허 소지를 필수로 합니다. 모집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7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옛 선조들은 입동이면 겨울에 사용할 뗄감을 장만하고 김장하기, 시래기 말리기, 매주 쓰기, 누비옷이나 소모찍기, 초가집 이염 잇기 등 겨울살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첫 추위에 대비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미리 챙겨 먹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추워지는 겨울 날씨를 미리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